이 곡은 우선 이순재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50대 이상의 대한민국 아버님들의 애창곡이자 그 가사가 묻어나오는 그 의미들이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 멀고도 험했지만 다시 한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왜 이런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지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헌정을 해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무대 손태진과 대니구입니다.
덕분이야. Love you, man. 저는 옆에 계속 데니구 씨가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되게 막 이렇게 좀 귀여우시고 막 이렇게 막 맞아. 한국말도 막 서투르시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놀라시는데 목소리가 저음으로 확 나오는데 뭐 누구 목소리야? 그래서 완전 네 반전이 가득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 뭐 저 데니 노래 잘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데니 씨 나오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예 뒤에 나오는 배경이 그 피아노의 숲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천재 뮤지션들의 이야기인데 마치 그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싱그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보는 내내 이렇게 무료로 감상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너무 고퀄리티의 어떤 공연을 본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었고 정말 이 두 분 자체가 브랜드화가 돼서 공연을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끼면 좋겠다. 아우야 그러면 이 스리샷 좋다. 마음이 딱 이렇게. 어, 별거 안 해도 그냥 흐뭇하다. 그냥 좋죠. 네, 너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우리 민호 군은 어떻게 봤어요? 아니 원래 바이올린은 그냥 서서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은 너무 움직이면서 쓰는 거야.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걸 봤구나. 자, 손태진과 데니구가 함께 꾸민 무대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정말 오래전에 발표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저는 우리 이순재 선생님의 젊은 시절 모습부터 쭉 정말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뭔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연기 인생을 담은 손태진 데니구의 마이웨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감사합니다.
그냥 저 하고 싶은 걸 쭉 해왔는데 이렇게 또 부각을 시켜줘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무대 보면서 이렇게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는 이제 뭐 아까 그 영상으로 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감개가 무량했고 또 잠깐 동안이지만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이제 그런 감상적인 어떤 그 측면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특히 이제 이 앙상블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근데 어린 선생님은 참 잘 부르네. 아니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고 또 많은 곡들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데니구 뭐 노래 잘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또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은 좀 의외였거든요. 어떻게 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뭐 사실 데니는 때로는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가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워낙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네. 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너 무조건 노래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듀엣하는 것도 목소리로 연주뿐만이 아니고 목소리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흔쾌히 뭐 그러면 재밌는 무대 만들어보자 해서 너무 행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데니구, 태진 씨가 그걸 제의했을 때 아 아니야 나 그냥 바이올린만 켤래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바로 Let's get it. 아아 네. 왜냐면 저도 워낙 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사가 정말 주옥 같은 가사라서요. 네. 아 잠깐이라도 또 태진 형이랑 화음을 같이 내면서 부를 수 있으면 얼마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렇죠.